inventions for all. 자, 모두를 위한 발명품들. 이렇게 되어 있죠. Over the past 100 years or so. 자, 5번은 이때 뭐뭐 동안, 이런 뜻이야. 지난 100년 또는 100년쯤 동안에 inventions have made our lives more comfortable. 발명품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편리하게 만들어 왔다. 이건 그 함께 쓰이는 어구는 없지만 해석상 계속용법이다. 그렇겠지?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 왔으니까. Telephones allow people to communicate easily over long distance. 전화는 허락한다. 사람들이 먼 거리에 걸쳐서도 쉽게 대화하는 것을 허락한다. 또는 의사소통하는 것을 허락한다. allow 나오면 목적 보호 자리에 수구정사가 나와줘야 되죠. Computers help people work faster. 컴퓨터는 도와준다. 사람들이 더 빨리 일하도록 도와준다. 자, help도 오형식에서 쓰이면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원형, 수구정사. 둘다 가능하지. Thanks to automobiles and airplanes, it is easier to travel. 자, thanks to는 뭐뭐 덕분에 이런 뜻이죠. 자동차와 비행기 덕분에 가주어 진주어야 여행하는 것은 더 쉽다.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건 thanks to 뭐뭐 덕분에 이렇게도 해석되지만 뭐뭐 때문에 이렇게도 해석되거든. 쉽게 하면 thanks to는 그래서 뭘로 바꿀 수 있냐면 because of 또는 due to. 자, 이건 고등학교 정도나 가면 이제 이것까지 알려주는데 owing, ing야, owing to, owing, owing to 이렇게도 바꿔 줄수 있어. 때때로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일단 알려준 거고. But does everyone benefit from these inventions? 자, 하지만 자, 이건 의문문 만들어주기 위한 거지. 조심해야 돼. Everyone은 3인칭 단수 취급해주기 때문에 do, does 중에서 does를 써줘야 돼. 조심해, do가 아니야.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발명품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또는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It is this question that some inventors have been asking themselves. 자, 이게 입었다는 문법이지? It is that 사이에 지금 강조구문이야. 자, 몇몇 발명가들이 현재 완료 진행이지? 그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오는, 물어보고 있는 바로 이 질문이다. 원래 이 질문을 여기 뒤에 썼을 거 아니야? 자, 물어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이다. 앞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지.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문법은 강조구문이긴 한데, 현재 완료 진행도 놓쳐선 안 되지. 어떻게 접근하라고 했어? 자, 과거에도 얘네들은 스스로 질문을 해왔어. 그리고 현재는 진행형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중이지. 이두 개가 합쳐지면 have been asking. 현재 완료 진행이 된다고 했어. 현재 완료 진행은 또 능동태야, 수동태야? 조심해. 능동태야. 알겠죠? 뒤에 목적어 있잖아. 근데 이 목적어 앞으로 가가지고 강조가 된 것뿐이니까. Thankfully, 고맙게도 they have found ways to help those who need help most. 자, 그들이 가리키는 건 inventors, 발명가들이지. 발명가들은 방법을 발견해 왔다. 형용사정법이네. 자, 도수 후는 뭐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얘는 선행사, 얘는 관계대명사지. 도움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방법을 발견해 왔다. 그렇지. 문법으로 많이 꼬였어. 형용사정용법, 그 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 도우수는 복수 취급하니까 need에다 s 붙이면 안 되죠. 첫 번째 발명품이 소개되는데 큐드럼이야. Many people, especially in Africa, live far from clean water. 특히나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깨끗한 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산다. 이렇게 They have to work many hours to get water. 자, 그들은 뭐뭐 해야 한다니까 must죠. 몇 시간을 걸어가야만 한다. 물을 얻기 위해서. 위해서니까 부사적 문법 중 목적이네. The problem is that water is too heavy to lift and carry a long distance. 자, 중요한 문장이니까 좀 깨끗하게 하고 할게. 자,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해서 일단 접속사 대신 거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고, 뭐냐? 자, 물은 너무 무거워서 먼 거리를 들거나 나를 수가 없다. 투투 문장이지.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자,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걸 굳이 투부정사가 무슨 용법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앞에 형용사가 있으니까 부사적 용법 중에 형용사 수식이라고 했지. 형용사 수식은 뭐뭐 하기에, 뭐뭐 하는데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야. 이 해석법을 살리면 뭐뭐 하기에는 너무 뭐뭐한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물은 먼 거리를 들고 날르기에는 너무 무겁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두 가지 다 알아둬야 돼. 그래야지 영작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또 높아십에서 하나, to lift and to carry인데, 여기서 지금 to 부정사 빼버린 거지? 병렬형이니. to 뺀 거야.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자, 또, 그냥, 할수 있는 거다 해볼까? 자, 이거를 so they can't로 바꿨으면 어떻게 될까? The problem is that water is so heavy that, 자, 주어는 people이겠지? 일반적인 사람들이잖아. people can't lift and carry a long distance. 이렇게 되겠지. 써볼까? 그래서, 자, 이번, 이, 그래서가 나온 거니까, 여기 이제 다음엔 결과 문장이지? 원인이 되는 문장이 바로 이 앞에 있는 거야. 다. South Africa designers came up with an invention, the cauldron. 자, 남아프리카의 디자이너들이 come up with, 과거니까 come up with지? come up with는 뭣뭣을 떠올리다, 뭣뭣을 생각해내다, 또는 뭣뭣을 제안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의 발명품을 생각해냈다. 그게 바로 큐드럼이라는 거지. It is called the cauldron because it looks like the letter Q. 자, 그것은, 즉, 큐드럼은 큐드럼이라고 불린다. 수동태지. 조동사가 없는 수동태야. 그것의 입장에서는 지가 입이 달려서 부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지는 거니까. 수동이지. 왜냐하면, 자, 이거는 because지, because of 자리가 아니야. 오케이? 뒤에 조동사 나오니까 그것이 자 글자 Q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Looks like 오랜만에 나오네. 엄마처럼 보이다. This container can hold 75 liters of water. 자, 이 용기는 이것도 마찬가지 다 Q드럼을 가리키는 거지. 75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다. 그리고 it can be rolled like a wheel. 그것은 굴려질 수 있다. 뭐처럼? 바퀴처럼. 이렇게 되겠지.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like, 둘다 뭐뭐처럼, 뭐뭐 같은 전치사로 쓰인 거야. 오케이? 자, 이 시가 가리키는 것도 큐드럼이고, 큐드럼의 입장에서는 지가 굴리는 게 아니고, 굴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조동사가 있어서,
비롤드만 나오는 거지. 수동태 형태네. 이번 단원에서도 이게 문법 사항이잖아. 중요한 문장이지. 자, life stroll. 생명 빨대. 자, more than 6,000 people around the world die each day from drinking dirty water. 자, more than이 붙어있으면 뭐뭐 이상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6,000명 이상의 사람들. 전 세계에 6,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일 죽는다. 자, 뭐로부터 죽는 거야? 더러운 물을 마시는 걸로부터 죽는다. 자, 이 from은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from으로 쓰였죠. 전치사 다음에 나왔으니까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문장으로 나왔지. The life stroke can save them. 생명빨대는 자, 그들의 목숨을 구해줄 수 있다. 데미 가리키는 것은 이 사람들이죠. 전 세계 6,000명 이상의 사람들, 즉 더러운 물로 매일 죽어가는 6,000명 이상의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때 save는 구하다, 생명을 구하다는 뜻이야. 왜냐면 save가지고 시험 맨날 나오잖아. 구하다냐, 절약하다냐, 저축하다냐, 이런 걸로. It looks like a big straw. 자, 그것은 또 뭐뭐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전치사지. 커다란 빨대처럼 보인다. Surprisingly, 놀랍게도 it can filter up to 1,000 liters of water and it can be used for up to 1 year. 자, 그것은 자, 필터는 명사로 쓰인 게 아니고 동사로 쓰인 거지? 예, 필터니까 여과할 수 있다. up to는 이게 수거야. 최고 뭐뭐까지. 필터업 이렇게 붙이면 안 돼. 업수가 수거야. 최고 1000리터의 물을 여과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사용될 수 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고 1년 동안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어 이시니까 그것의 입장에선 사용될 수 있는 거야. 조동사가 나왔으니까 be plus bp에서 b는 b로 나오면 되지. 그리고 또 이런 해당 문법이네. A live straw removes almost all bacteria and viruses from dirty water. 생명빨대는 제거한다. 거의 모든 박테리아를 그리고 바이러스들을 더러운 물로부터. 네, 또 하나 이게 조심해야 할 게, 박테리아는 박테리엄이라는 단수 형태가 있거든. S를 붙이는 복수 형태가 아니고 이 박테리아가 복수 형태야. 근데 바이러스는 S를 붙이는 복수 형태야. 박테리아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자체가 복수형이거든. 바이러스는 S나 ES를 붙이는 복수형인 거. Children can wear it around their neck and turn dirty water into clean water at any time. 자, 아이들은 그것을 이때는 뭐 그들의 목에 착용할 수 있다가 되겠지. 착용할 수 있다. 그리고 turn A into B니까 A를 비록 바꾸다 이런 뜻이죠.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자, liquid glasses, 뭐 액체안경이라고 뭐예요? 액체안경. According to the WHO, WHO에 따르면,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이런 뜻이고, WHO는 World Health Organization. 이거 I고 이거 Z야. Organization. 세계, 써있구나. 세계보건기구란 뜻이거든?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around a billion people need eyeglasses. 야, 이건 about하고 똑같은 뜻이지? 자, billion. 숫자 몇이야? 그렇지. 자, 약 10억 명의 사람들이 안경을 필요로 한다. Many of them make less than $1 a day. 자,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 make하고 돈이 어울렸으니까, 이거는 earn하고 똑같지. earn, 돈을 벌다. 그렇지? 하루에 1달러 이하를 번다. 이 어는 퍼의 의미죠. So, 그래서 eyeglasses are too expensive for them. 안경은 그들에게 너무 비싸다. 그렇지. 너무 비싸다. However, 그러나 there is a good news. 자, 좋은 소식이 있다. 자, 뉴스는 소식이니까 S가 붙은 것은 동서남북
여기저기서 소식이 온다 해서 뉴스라는 말이 생겨난 거잖아. 복수형이 아닌 거 알지? 높아지면서 이야기한 거야. 이지가 나와야 돼. British scientist invented special eyeglasses. 자, 영국의 한 과학자가 특별한 안경을 발명했다.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 his lenses have liquid inside them. 자, 그의 이 렌즈는 그 안에 액체를 가지고 있다. 대비 가리키는 것은 his lenses지. 안경 알이 되는 거니까. When you turn a dial on each arm of the glasses. 자, 네가 다이얼을 돌릴 때이 말이지. 어디에 있는 다이얼이요? 각 안경 다리에 달려 있는 다이얼을 돌릴 때, the liquid comes into the lens. 자, 그 액체가 렌즈 안으로 들어온다. 도수 조절하는 거지, 지금 이게. 자, it is this liquid that controls the power of the lenses. 이게 또 it is that 강조구문인 거 알죠? 자, 이거 안경의 파워니까 이거는 그냥 안경의 배율 또는 안경의 도수를 조절하는 것은 바로 이 액체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이 문장은 좋은 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다음 중 밑줄 친 덱과 같은 용도로 쓰인 것은 해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싹다 대셋다가 밑줄 쳐놓고 할 수가 있거든? 뭐덱 가지고 낼수 있는 게 뭐야? 일단 지시대명사. 오케이. 그 다음에 또뭐또 있어? 지시 형용사도 있지. 이렇게 꾸며주는 거. 세 번째 또뭐또 있어? 관계대명사도 있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이거. Is that? 아, 뭐, 그래. 접속사 that도 있어. 접속사 that. 그 다음에 이렇게 Is that 강조구문이 있단 말이야. 이거는 지금 까딱 잘못에다가 잘못 분석하면 주격 관계대명사로 분석할 수 있잖아. 관계대명사로 쓰인 게 아니면 지금 강조구문으로 썼어. 찾을 때 강조구문을 찾아야 돼. 그렇죠? 이거 하나만 써놔. 다섯 번째 강조구문. 덱 가지고 시험을 좀 어렵게 나오면 이걸 싹 물어볼 수 있거든. 어려운 유형에서는. 자, hopefully, 희망적이게도 the price will soon go down to $1 a pair. 자, 그 가격은 곧 내려갈 것이다. 이거는 전치사로 쓰인 거잖아. 어디 까지로 되는 거야? 자, 한 쌍에 1달러까지 내려갈 것이다. Point, part in popular. 항아리 냉장고. In some countries, 어떤 나라들에서 Farmers can't keep vegetables and fruits fresh for a long time because they don't have enough electricity. 농부들은 채소와 과일들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없다.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다. Because 왜냐하면 그들은 충분한 전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가리키는 건 farmers.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지금 오형식으로 쓰였거든? 신선하게 보관하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걸 꼭 freshly로 해야 될것 같잖아? 근데 보어 자리니까 형용사만 나와야 돼. 부사가 나오면 안 돼. As a result, 그 결과 they have to sell them in a day or two. 그들은, 즉 농부들은 must 그것들을 팔아야만 한다. 그것들은 채소와 과일들을 하루나 이틀 안에 팔아야만 한다. The pot in pot cooler can solve this problem. 항아리 냉장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이 문제는 바로 어떤 문제? 농부들이 오랫동안 야채와 과일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없는 문제인 거죠. The invention is very simple. 발명품은 매우 간단하다. A smaller earthen pot is placed into a larger one. 자, 더 작은, 그리고 earth가 흙이란 뜻도 있잖아. 더 작은 흙으로 된 항아리가 놓여진다. 어디 속으로? 더큰 항아리 속으로. 원이 가리키는 것은 탓이잖아. 이렇게. 자, 항아리가 이렇게 있으면 항아리에 또 놓여지게 되는 거죠. 둘다 흙으로 만든 거야. 자, 그리고 이거 수동태여야 되는 거 알지? 왜냐면, place는 타동사로 무엇무엇을 두다 또는 놓다 또는 무엇무엇을 위치시키다 타동사로 되는 거예요. 놓여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wet sand is poured between the two parts. 축축한 모래가 자, 퍼는 무엇무엇을 붓다 이런 뜻이거든. 부어지는 거지. 모래 입장에서 부어진다. 뭐 사이에? 두 개의 항아리 사이에 여기 이제 모래가 부어지는 거죠. 이것도 수동이야. The food is put into the smaller pot. 자, 그 음식은 부어진다. 또 놔지는 거지. 여기에 어디 속으로? 더 작은 항아리 속에 놔진다. When the water in the sand evaporates. 모래 속에 있는 물이 증발할 때 it takes away heat from the smaller pot. 자, 그것은 take away, 가져가다 이런 뜻이지. 자, 열기를 더 작은 항아리로부터 가져간다 이런 뜻이. By using this cooler, by ing 뭐뭐 함으로써지. 자, 이 항아리를 이 냉장고를 사용함으로써, 즉이 항아리 냉장고를 사용함으로써 farmers can keep crops longer. 농부들은 농작물을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 모르는 거 하나도 없지. 설명 안된 것도 없고.